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 그다음에 모세의 형 아론, 그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아론은 모세로부터 3살 위고 미리암은 10살 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누나가 미리암이고 그다음에 형이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고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방한 원인을 보면 이제 사랑하는 모세의 본부인 십보라가 죽고 새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구스 에도피아 아프리카 여인을 모세가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얻은 여자가 이방 여자, 이스라엘 여자, 하나님이 택한 여자, 믿음의 여자를 얻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에도피아 여자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아론과 오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고 또 두 번째는 미리암과 아론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론도 사랑하고 미리암도 사랑하나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아론도 지도자, 미리암도 지도자가 아니라 미리암은 선지자,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아니해도 될 만한 인격을 갖춘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모세는 보배드럼 믿음을 가진 사람, 양같이 온순한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를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문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로 세웠지 모세가 아론이나 미리암으로부터 비방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진실한 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 그리고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적합하지를 못한 자입니다. 모세를 돕고 모세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가 비록 단점이 있고 모세가 잘못한 점이 있을지라도
모세의 죄를 덮고 가야 할 아론과 미리암이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것이 그들에게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희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강림했어요.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또 거기에 미리암도 있는데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강림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진노하기 위해서 강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명백히 말하고 분명하게 모세에게 나아갈 방향 말을 선포해 주었다. 하나님이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죠. 그러므로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9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순간. 예.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고 질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났어요. 내 편, 네 편 싸우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싸우면 하나님이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비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장막에서 떠나고 바로 미리암에게 문둔병 저주의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심판의 상징인 문둔병이 미리암에게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 또 좋은 소식 또 희망적인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남을 멸시하고 남에게 비웃는 이 말은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그 즉시 그에게 문둔병이 왔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사람 됐다. 재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간은 재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울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고난을 주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기약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적인 말,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힘을 주는 아론과 미리암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모세를 대적하니까 미리암에게는 무서운 문둥병이 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론이 죄를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비방하고 당신을 멸시한 거 우리가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를 고쳐주세요. 그를 치료하여 주세요. 문둥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하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래 동안 있다가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래 동안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주일간 그가 문둥병으로 고난받다가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즉시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론의 미리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싸울 때 하나님은 떠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을 민수기 12장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아침 이 시간에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아픔과 상처를, 모세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진노하여 무서운 문둥병으로 고난을 받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모세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